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좀 전에 삼성동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리에 가까운 지역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강남역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만큼 대형 상권을 현재 배후로 두고 있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역삼역에서 도보 3, 4분 정도 거리의 초육세권. 이 지역도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겠죠. 강남대로 주변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여기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라든가 롯데, 삼성부터서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 그 주변에는 중소기업들이나 업무 벤처타운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지역이고요. 그 주변에 포진된 어떤 업무 형태를 보시 게 되면 IT 기업과 현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젊은층 인구들이 많고요. 혼자 사는 또 아직 미혼인 어떤 싱글의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 1.5룸의 오피스텔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현재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현재 손꼽히는 지역이 강남구 지역 중에서 역삼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은 강남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상권, 거기에 또 전철역과 연결된 또 그 주변에 대형 상권이 있겠죠. 또 현재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그 주변에 있는 업무단지라든가 주택단지들, 뭐 이 테헤란도 연장선이 연결되면서 또 서초동까지 연결되는 또 상권의 이동 이런 거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주변의 인프라 구축은 당연히 어떤 광역교통망이라든가 대형 종합병원부터 해서 관공서까지 같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그 주거 편의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오피스텔인데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이 강남구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지는 현재 르네상스 복합단지 개발이 이제 곧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개정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 구성도 늘어나고요. 업무 지역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직장인들이 그만큼 더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임차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강남역까지 같이 연결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의 현재 전시장,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이제 기타 업종까지도 개발되는 지역 또는 현재 지하공항 개발을 통해서 현재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연결된 라인이다 보니까 광역교통망의 중심이면서 업무지역이 활성화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된 테헤란로 2지구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800% 이상 또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도 250% 이상의 용적률을 허용한다. 그 얘기는 토지 가격이 일제히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분이 그만큼 현재 확보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보셔야 되고요.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예상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전세가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이 4,900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 또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대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70%까지 가능하고요.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4,900에서 9천만 원 채 1억이 들어가지 않는 현재 업무용 또는 현재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로 직장이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는 당연히 풍부할 수밖에 없고요. 또 공실이 없습니다. 수익률 높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 생활 보장할 수 있는 서너 개 정도만 있어도 현재 매달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을 보실 수 있고요. 토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시세 차이까지 발생한 조건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어우러진 테헤란도 바로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